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는데요. 어제 네.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했죠? 네, 일단 코로나 상황을 좀 볼까요? 이게 지금 과연 미국과 영국에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존스 홉킨스 코로나19 센터에서 나오는 자료가 있잖아요. 일단 그 주간 단위로 감염자 수랑 사망자 수가 지금 쓰리봉을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게 기술적 분석에서 우리 그 역 헤드 앤 숄더라고 하잖아요. 머리, 어깨, 무릎, 팔, 다리 할 때 머리, 네. 어깨 있잖아요. 근데 어깨랑 머리랑 어깨 이게 세 개가 나오고 지금 그래프가 일단 꺾이고 있어서 이것만 보면은 여기 나오고 있죠. 이게 주간 걸린 사람 수고요. 이게 주간 사망자 수거든요. 2020년도부터 시작돼서 2020년도 3월 달에 그때 이제 막 그 여기서 그만 갈 줄 알았는데 지금 미국은 사망자 수가 70만 명인가? 500명당 한 명이 죽었대요. 그래서 네. 참 인구가 워낙 많긴 하지만 메이저리그 저기 지금 그거 하고 있잖아요. 월드시리즈 이제 하잖아요. 근데 월드시리즈 막 보면서 아,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축제 분위기를 즐기고 있는데 그게 막 이 자료만 보니까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또 500명 중 한 명이 죽었는데 월드시리즈만 보면은 너무 다 즐거워 보이고 그 영국도 보니까 뭐 지금 맨유 경기나 이런 걸 보니까 아니 너무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또 한쪽에서는 저렇게 열광적으로 응원하고 있고 참 이게 이질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노년층들이 많이 그 병원에서 사망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뭐 쓰리봉을 찍고 꺾이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상으로는 이제 고점은 일단락이 된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기서 또 뭐 변이가 나오고 막 위드 코로나 하다가 또 감염자 수가 치솟고 뭐 이게 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2020년에서 21년 지나면서 감염자 수랑 사망자 수가 커다랗게 쓰리봉을 그리면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일단 차트가. 네. 차트가 무너지고 있어요. 코로나 차트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다 똑같아요. 모든 인생의 차트도 마찬가지고 기술적인 주식의 차트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든 적용이 되는데 쓰리봉을 찍고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기서 다시 이거를 뭐 이걸 만약 돌파하려면 고점 추세선 여기도 마찬가지거든요. 코로나의 그 코로나 감염자 수랑 사망자 수의 고점 추세선을 고점과 저점을 연결한 추세선을 돌파하는 강한 상승세가 나와야 돼요. 이걸 뚫으려면 그럼 이제 주간 단위의 이게 여기는 선 긋는 기능이 없지만 이렇게 고점과 거점을 연결하면 선이 나오잖아요. 네. 이 선을 강하게 돌파해야 새로운 시세가 출발이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과연 감염자 수나 사망자 수가 강력한 그 추세가 나오면서 고점 추세선을 돌파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약간 확률을 다들 적게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차차 고점이 낮아지는 상황이 펼쳐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위드 코로나를 했겠죠. 뭐 미국 영국이 정말 바보가 아닌데 자기 국민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가지고 뭐 다시 뭐 이렇게 위기 상황으로 몰아낼 리는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런 자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뭐 모든 나라가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도 이런 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음 달 1일부터는 유흥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이 폐지돼서 24시간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시 PC방이나 커피숍이 다시 24시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위드 코로나에 돌입되는 건데 지금 일상회복은 6주 간격으로 총 3단계에 걸쳐서 시행하기로 우리나라는 이렇게 로드맵을 했고요. 11월 1일 날 1단계가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첫 단계가 유흥시설 제외한 모든 시설의 시간 제한 폐지예요. 이게 자영업자분들에게는 가장 반가운 소식이고 네. 이대로 잘 진행이 되면 12월 13일 날 2단계, 내년 1월 24일 되면 3단계가 됩니다. 이 커다란 줄기를 보면 1단계는 생업시설 운영 제한 완화. 아까 나왔죠? 이 자영업자분들 가장 좋아하시는 거. 예. 2단계는 대규모 행사 허용입니다. 요즘에 그 결혼식 하는데 신혼부부들이 지금 결혼식을 해야 될 신혼부부들이 피켓을 들고 나갔잖아요. 왜 우리만 가지고 이러냐고. 3단계 사적 모임 제한 해제. 3단계로 가면 아예 사적 모임 제한이 없어져 버려서 친구들끼리 밤에도 만나서 집에서 놀 수 있어요, 이제. 그래서 다음 달에 1단계 유흥시설 제한 모든 시설 24시간 영업 되는데 유흥시설은 그럼 어떻게 되냐? 유흥시설도 밤 12시까지 할 수 있어요. 네, 12시까지는 하네요. 유흥시설도?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또 막 있을 거예요. 또 12시까지 막 술 먹다가 나가라고 하면 또 막
술 취했는데 막 또 술 끼면 막 뭐 신랑이 막 그런 문제 많이 할 건데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렇고 접종 여부랑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10명까지 사적 모임을 허용합니다. 엄청 늘어났죠. 이게 지금 야간에 3인이었나요? 3인인가? 거기로 지금 제한되어 있는데 접종 여부랑 무관하게 전국적으로 10명까지 사적 모임 허용됩니다. 그리고 100명 미만 행사도 조건 없이 허용됩니다. 100명 이상이면 어떻게 되냐? 결혼식 같은 거. 100명 이상이면은 백신 패스 조건으로. 100명 이상일 경우에. 그러니까 99명까지는 조건이 없다. 지금 굉장히 완화된 게 11월 1일부터 그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하나를 자세히 파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11월 달부터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업종에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네. 어떻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낼 수 있을까? 전반적으로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 수혜주들을 이제 분석해 봐야 될 텐데요. 네.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조금 광범위할 것 같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생각을 여러분들도 두뇌 회전을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그런 게 우리가 재택근무다 아니면은 뭐 재택 수업이다 해서 그런 관련주들이 많이 떴잖아요. 무슨 원격 수업을 지원하거나 아니면은 그 원격 그 재택근무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들 그런 것들이 움직였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완화가 될 거예요. 우리 뭐 백신 맞아야 되는 백신 맞으려면 백신 휴가를 주고 아니면은 그 뭐 한 명이 여기 걸려버리면은 그 팀원 전체가 이제 팀이 완전히 와해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은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이제 회사도 출근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고 학생들도 수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급식이 제대로 돌아가게 돼. 급식이 제대로 돌아가게 되기 때문에 급식 관련주를 봐야 된다. CJ 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여기서 뭐 풀무원도 늘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이 급식 관련주. 근데 이제 급식 관련주들이 대부분 외식 관련주랑 식자재 관련주랑 같이 영업을 하는 업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급식을 하기도 하지만 외식의 식자재를 외식 업체의 식자재를 공급하는 CJ 계열의 외식 업체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네. 식자재를 공급하는 업주 하기 때문에 아까 보면은 24시간 이제 식당을 할 수가 있어요. 식당이 유흥 시설이 아닌 경우에. 그럼 24시간 예를 들어 뭐 그 CJ에서 운영하는 레스토랑이 있다. 그럼 거기에 이제 납품하는 그 식자재가 많이 공급이 되겠죠. 예. 그리고 학생들 그 회사원들이 급식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회사나 학교라고 하면은 계속 그 정상적으로 이제 나가니까 주 5일 급식이 이제 활발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급식 외식이 잘 된다. 그래서 CJ 프레시의 신세계푸드, 현대그린푸드 각 CJ 계열, 신세계 계열, 현대 계열의 캡티브 마켓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가 이 최근에 삼성이 풀었죠. 삼성이 웰스토리가 완전히 자기네가 먹다가 무슨 독과점이라고 해서 그걸 풀어내줘서 그 나머지를 뭐 CJ 프레시웨이, 현대그린푸드, 풀무원이 삼성의 그 노동자분들이 먹는 그 사업장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그런 그 모멘텀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코로나19가 완화되면서 풀리는 부분이 생긴다. 그러니까 지금 더 굉장히 좋아지는 그 부분이 있겠죠. 네. 그래서 CJ 프레시웨이는 외식 쪽으로 좋아지는 부분 플러스 알파로 있고 신세계푸드는 아무래도 그 노브랜드 버거죠. 그 버거 사업이 지금 그 가맹점을 계속 넓히고 있는 부분. 우리 현대그린푸드는 현대백화점이 이제 면세점 사업에도 뛰어들고 그렇죠? 적극적으로 현대백화점이 가장 그 늦게 시작을 했는데 뭐 아울렛이라든가 면세점이라든가 대형 그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좋다. 이런 것들은 플러스 알파고 어쨌든 이 급식 외식 관련주가 극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 달부터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삼성 그리고 웰스토리는 아까 말씀하신 이유 때문에 빼셨군요. 어떤 거요? 삼성 웰스토리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이유 때문에 아니 그게 아니라 삼성 웰스토리는 상장이 안 되어 있고요. 아 그렇습니까? 삼성 네. 웰스토리 삼성 그 그룹에 그러니까 원래 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자기네 그룹은 이른바 캡티브 마켓이라고 하죠. 자기네 거를 자기네가 먹는 건 당연했는데 그걸 이제 정부에서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네. 너무 편하게 장사하는 거 아니냐? 너 독과점 아니냐? 그래서 나눠주기 시작했어 그거를. 그래서 삼성이 나눠준 거를 CJ랑 풀무원이 나눠갖고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그러니까 약한 급식이 조금 약한 대기업들이 그러니까 그걸 원래 목적은 중소기업이 진출하게끔 만드는 건데
임직원들이 투표도 하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삼성 웰스토리의 급식을 먹고 있던 임직원들이 과연 갑자기 중소기업에 약간 뭐 이게 그냥 그겁니다. 중소기업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동안 갖춰온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풀무원은 고속도로 휴게소 그 급식 사업을 오래 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 인정받은 그런 레퍼런스들이 있단 말이죠. CJ 프레시에는 CJ 계열사의 그 납품을 했던 그 이력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여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임직원들이 선택을 할 때 당연히 대기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중소기업한테 열려고 했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으니 삼성이 풀면 CJ 프레시의 신생의 푸드, 현대그린 푸드의 혜택이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삼성이 그걸 풀어버리니까 삼성의 사업장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에버랜드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의 기흥 사업장, 용인 사업장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급식 그게 전부 웰스토리였는데 그거를 풀어져 버리니까 중소기업 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 대기업 급식을 담당했던 이 대기업 계열사의 급식 회사들의 모멘텀이 발생한 거예요. 근데 이 모멘텀이 화끈하게 못 올라갔던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정상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돌아가질 않고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11월 1일부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있잖아요. 차차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등교도 이루어질 거고 회사도 정상적으로 회사가 근무가 이루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차차.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외식 사업에다가 아까 말한 플러스 알파로 그 대기업 그 급식 열리는 부분 그것까지 이제 작용을 하겠죠. 그래서 신세계 푸드나 CJ 프레시의 현대그룹 푸드가 지금 다 한 번씩 쉬어놨거든요. 그래서 좋은 거예요. 이제는 빨리빨리 이걸 돌려야 되는데 우리가 한동안 계속 그 컨텐츠주를 봤잖아요. 예. 자, 정말 신기하게도 A스토리가 20% 가까이 급락을 하잖아요. 제가 분명히 뭐라고 말했죠? 분명히 말씀드렸죠, 제가. 전지현 씨 나오기 전에 팔으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전지현 씨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 그게 별소리가 다 나오잖아요. 그게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사람이. 여론이 그렇게 돼요. 그 전에 개봉되기 전에는 뭐, 아, 김은희 작가님의 차기작이지, 전지현 씨, 주지훈 씨 나오지, 그거밖에 없죠. 그때는 안티들이나 반대 여론은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딱 23일날 주말에 딱 나오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조용히 있던 사람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전부 공격을 하잖아요. 무슨 뭐 그래픽이 어쩌고 무슨 돈을 들였는데 돈을 다 어디다 썼고 뭐 엄청 욕을 먹죠. 그러니까 그거 그렇게 펼쳐지기 전에 우린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컨텐츠주들이 이미 그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제 디즈니 플러스도 이제 거의 다 상륙할 때가 왔고. 네. 그러니까 그때 이미 컨텐츠주 시선 간 거예요. 다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럼 이제 빨리 이제 시간을 그 돌려야죠, 시선을.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뭐 이 급식주들은 지금 쉬어놨잖아요. 이런 것들을 빨리 다시 접근해야죠. 지금 모멘텀이 생겼잖아요, 얘네들은. 이제 앞으로 위드 코로나로 이제 단계적으로 간다는 게 지금 어디까지 나와 있습니까? 내년 1월 24일이잖아요. 지금 한 몇 개월에 걸쳐서 있나요, 이게? 한 3개월에 걸친 여정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3개월에 걸친 여정이라고 하면 우리가 한 1개월 반 정도까지는 그 위드 코로나를 이걸 보면서 막 조금씩 그 동안에도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확진자도 늘고. 막 그런 가운데서도 어쨌든 이 모멘텀이 발생했으니까 1개월 반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흐름이란 말이에요. 예. 지금 시점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막 칼 타이밍을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이걸 봤을 때 컨텐츠 주들의 흐름과 이 식자재 주들 외식 급식의 흐름이 오르내림이 있는데 지금 이 급식 주들의 흐름은 오르는 어떤 초입에 갈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시선들을 빨리빨리 돌려야 되는 그 부분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방금 잠깐 이제 급식 관련주 얘기를 해주셨고요. 뭐 다른 부분은 어떤 업종이 있겠습니까? 예, 또 뭐 백화점을 한번 보죠. 백화점이 네. 그 초반에 2021년 초반에 좀 좋았어요. 좋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잊혀졌죠. 또 잊혀졌어요. 조정을 받아가지고 잊혀졌어요. 그때 언제가 가장 그 최상이었냐면 신세계가 그 소식이 나 신세계가 갑자기 2분기 때 실적이 엄청 좋고 그게 뭐 명품이 잘 팔리고 그쵸 그때 나왔잖아 이제 갑자기 백화점에 빵 터져가지고 네. 안 될 줄 알았는데 백화점 실적이 왜 이렇게 좋지? 신세계가 명품관이 엄청나게 잘 되고 막 샤넬, 에르메스 잘 팔리고 막 그 얘기 나오면서 딱 최고치를 딱 찍어서 사람들이 그 시점에 야 이거 백화점 이제 되나보다가 다 뛰어들었더니 제자리로 돌아왔어요 지금 주가가 다.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런 게 다 제자리 돌아왔어요. 물론 롯데쇼핑은 오르지도 못했지만 네. 신세계 현대백화점은 제자리로 돌아와 버렸단 말이죠. 그렇죠? 다 비슷하죠. 올라갔다가 각도는 좀 다 다른데 올라갔다가 다 좀 가라앉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백화점이 다시 본격적으로 더 많이 갈 수 있겠죠. 아주 보수적이셨던 분들, 그 백화점 그렇게 잘 된다고 했을 때 댓글 잘 보면은 나만 바보인가 봐요. 이런 쪽이 있었어요. 나만 바보인가 봐요. 나는 2년 동안 집 안에만 있는데. 그런 거 보였을 거예요. 아, 저렇게 쇼핑몰에 사람이 바글바글한 사진을 보니까 참 이질적이네요. 나만 바보인가요? 그 밑에도 꽤 있어요. 댓글에, 답글에. 네. 저도 바보입니다. 저도 바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조차도, 그런 분들조차, 보수적인 분들도 나갈 수가 있다는 거, 이제. 차차. 내년 1월 24일까지는 차차. 이제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자기도 백신 맞았고 약간 분위기도 그렇고 뭐 아까 코로나 차트도 이제 떨어지기 시작하고 아, 나도 이제 좀 그 2년 동안 나 참았는데 바보처럼. 다른 사람들은 뭐 이제 해외여행도 간다 그러고 나는 그럼 국내 백화점이라도 좀 가볼까? 이러신 분들도 이제 나오기 시작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어떤 그 쌍바닥을 만들 수 있는 백화점의 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현대백화점은 따로 면세점에 관련된 그런 모멘텀도 있고 그렇죠. 신세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도 깃들여져 있습니다. 또. 네. 이제 백화점주도 상승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다음은 뭐 리오프닝 위드 코로나 하면은 면세점과 카지노주에 주목을 하던데. 네. 면세점 카지노주도 진짜 하나도 뜨지도 못하고 완전 네. 눌려 있잖아요. 지금 이것도 한번 여행주는 떴어요. 여행주는 그래도 한번 밑바닥에서 꽤 떴어요. 근데 이 면세점 카지노는 거의 뜨지는 못해서 거의 보세요. 지금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 GK의 거의 주가가 다리미로 눌러서 이게 누가 그거 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답답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라스베가스에도 그 소식이 나오잖아요. 라스베가스 카지노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얼마를 뛰어야 된대요. 뛰어야 되는데 그 간격을 줄였거든요. 예. 그 뉴스를 보시면은 간격이 줄었어요. 그럼 이제는 간격이 줄어서 완전히 위드 코로나로 이제 미국은 가니까 그 간격조차 없으니까 카지노 매장에 더 많이 들어갈 수 있겠죠. 카지노장에.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차차 이렇게 내려오겠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뭐 면세점, 호텔신라, 파라다이스, 롯데관광개발, 강원랜드, GKL 물론 이거는 얘네들은 강원랜드 제외하고요. 얘네들은 물론 이게 풀려야 돼. 외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안 들어오면은 방법이 없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걸 다 자세히 할 시간은 없는데 호텔신라도 마찬가지인 게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들어와야지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면 중국인 관광객이 전혀 못 들어오니까 보따리상들한테 그 보따리상들이 있어요. 따이꽁이라고 부르는 보따리상들한테 수수료를 주고 데려오는데 중소 보따리상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중소 보따리상들이 많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고 그럼 대형 따이꽁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대형 따이꽁은 수수료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호텔신라는 대형 따이꽁으로 겨우 버티고 있는데 수수료를 엄청 내고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궁극적으로 풀려야 되는데 어쨌든 얘네들도 분위기상 아 이제 위드 코로나로 이렇게 가고 우리나라도 지금 여행객이 하나 둘씩 들어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이제는 더 이상 카지노주가 바닥이 없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감들, 실적 기대감, 버틸 만큼 버텼다, 이거잖아요.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뭐, 예를 들어 지금 그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에 그 문을 닫았던 놀이시설, 원더랜드인가요? 그리고 크레마, 그리고 저기 뭐, 시메르? 그런 것들이 지금 다시 오픈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오픈을 시작했어요. 그게 안 했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거기 찜질방이라든가 수영장을 다 폐쇄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다가 이제 앞으로 해외여행객이 유입됐을 때 카지노주의 반등. 지금 해외 교포로만 버티고 있거든요. 네. 한계가 있어요. 근데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의 기대감. 이런 거를 바라봤을 때는 이제는 면세점 카지노도 조금 움직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버틸 만큼 버틴 면세점 카지노주인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다음은 영화 관련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화 관람을 갔는데 아직 사람이 좀 많이 있던데요? 네, 그 볼 사람들은 이제 다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 컨텐츠주에 약간 얽혀갖고 영화도 가긴 갔는데, 자 컨텐츠에서 가장 많이 간 거는 그 넷플릭스 관련 아니면 디즈니 플러스 관련해서 그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플랫폼에 들어가는 드라마나 영화를 제작한 애들. 네. 근데 순수하게 극장이나 극장에 배급을 하는 애나 이런 애들은 좀 상대적으로 안 갔죠. 대표적으로 그냥 CJ, CGV는 아예 못 갔고, 네. 그렇죠? CJ, CGV는 아예 못 갔어요. 거의 뭐 이거 밑에서 반등을 한 거는 2020년도 3월달에 팬데믹 맞고 나서 다들 그냥
이 정도는 이 정도도 아니죠. 이 정도 이상이죠. 이거 평균 이하죠. CJCV의 반등은 평균 이하예요. 보니까 제 이게 평균도 다 이거 이상 갔어요. 근데 CJCV는 정말 못 갔죠. 가장 타격을 많이 받고 이 CJCV뿐만 아니라 메가박스, 뭐 롯데 시네마 다 타격을 받았고 그때 뉴에서 만든 제4의 영화관도 얘기를 드렸지만 어쨌든 영화관 전체가 지금 그 좌석 띄어앉기라던가 이런 것들이 많았잖아요. 공연장도 네. 마찬가지고 공연을 하는데 막 두세 좌석을 비워야 된다니까. 그럼 이게 다 완전히 채웠을 때 티켓 판매랑 너무 다르잖아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볼 영화가 없는 거죠. 볼 영화가. 영화가 계속 걸려야 되는데 헐리우드 영화도 계속 뒤로 미뤄지고 네. 지금 미션 임파서블도 그 촬영 미뤄져가지고 또 이제 뭐 늦어졌잖아요. 그게 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CJCGV도 활발하게 움직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쇼박스나 이 J컨텐츠리 이런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쇼박스는 쇼박스에서 뭐 그 앞에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영화 좋은 거 많이 만들었는데 이 만든 것을 제작한 회사들이 배급을 하기가 그러니까 제작한 회사도 그냥 묵혀놨어야 됐고 작품을 네. 배급을 하려고 해도 극장에서도 제대로 걸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극장이 아예 그냥 그 수수료를 적게 내고라도 땡겨오려고 했잖아요 지금 극장이 먹는 수수료를 없애더라도 영화를 걸어주겠다 해가지고 겨우겨우 지금 걸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풀리기 시작하겠죠 풀리기 시작할 거고 영화도 이제 그 요즘에 막 단축 영업했었잖아요 요즘 뭐 메가박스나 지나가다 보니까 단축 영업을 해버리더라고 어찌 사람이 없으니까 인건비만 나가니까 다시 이제 또 심야 영화 예전처럼 뭐 2시나 3시까지 상영이 가능하겠죠 이렇게 되면 영화도 24시간 제한이 풀리니까 그럼 걸릴 영화만 걸리면 이제 뭐 2시 3시까지 심야도 하고 그렇죠 조조도 하고 막 이러면 이제 늘어나고 이러고 영화 상영 시간도 늘어나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리고 제이 컨텐츠리도 마찬가지죠. 제이 컨텐츠리 이런 업체들 그래서 이런 업체들이 영화 쪽에서 해외 여행을 가는 게 조금 멀 것 같다.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해외 여행 가는 건 조금 더디게 걸릴 것 같다. 이러신 분은 먼저 이런 쪽이 풀리겠죠. 그럼 예. 국내 영화 보러 먼저 가고. 그다음 국내 여행 가시고 그다음 해외 여행 가시고 뭐 요런 순차적으로 가는 패턴이 나오면 주가에서도 그런 움직임으로 움직일 수가 있겠죠. 예. 국내 영화 관련주, 그다음에는 국내 여행 관련주, 그다음에 해외 여행 관련주. 요런 식으로 주시장에서도 자기가 생활에서 소비하는 순서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예, 이렇게 위드 예. 코로나와 관련 수혜주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